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윤시현입니다. 제목이 네. 란도노티카 어플을 따라가서 겪은 일에 대한 썰인 것 같아요. 네네. 한번 그 천천히,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을 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시작! 이 썰은 진짜 아주 따끈따끈하게 이틀 전에 생겼던 썰인데요. 아는 형들이 란도노티카를 저번에 했었는데, 거기서 진짜 이상한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 내려서 한번 보자, 그 장소를. 그래서 렌트카를 빌려서 갔어요. 왜냐면은, 거기가 이제 비포장도로에서 돌도 엄청 많고, 차를 타고 가면 돌이 엄청 튀긴대요. 그래서 이제 차체가 높은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약간 입구부터 진짜 엄청 쎄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주카이수 그런 느낌? 이제 들어갔는데 2, 3층 높이에 진짜 쎄한 탑이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생겼는데 약간 불에 그을린 자극이랑, 이제 왼쪽에는 약간 일본 신사 같은 계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후레쉬를 딱 비추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무서운 게 하얀 물체가 약간 사삭 보인 거예요. 사람 머리부터 한 명치 정도의 크기? 공중에서 이제 보여가지고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차 탔어요. 얘기를 했죠, 형들이 다. 진짜 본거 맞냐? 후레쉬를 잘못 본게 아니냐? 후레쉬라고 일단 생각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진짜 약간 처음 보는 느낌? 그러니까 저희를 응시하고 있는 느낌? 근데 거기서 이제 다른 장소로 또 이제 란도노티카 가는데 멀미가 엄청나는 거예요. 멍하고 어지럽고. 아, 그래서 진짜 이게 사람이 약간 예민해질 정도로 멍하고 어지러워서 이제, 아, 그만하고 이제 가자 해가지고 렌트카를 반납을 했어요. 근데 저차 안에 그 저희 할머니가 고등학교 때 써주신 그 부적이 있거든요. 지갑 안에 부적이 있는데 그 지갑이 차 안에 있었어요. 제차 안에. 그래서 렌트카를 반납하고 제차 안에 타가지고 그 이제 지갑을 이제 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그 멍한 거랑 어지러움이랑 멀미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너무 너무 이상했고. 집에 와서 너무 무서워서 소금 막 화장실에 들어가서 뿌렸어요. 그 기괴한 장소를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어떠한 정보도 안 나와요. 그래서 구글에 계속 검색해보다가 거기 위치가 사슴목장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목장이면은 보통 이렇게 정보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번호만 딱 있는데 걸어보니까 그 없는 번호래요. 이게 목장이라고 할 만한 분위기도 아니고, 그 옆에 공동 묘지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진짜, 정보도 하나도 없고 해서, 시원님이 한번 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면서 썰 마치겠습니다. 저요? 저요? 네. 이런 무시무시한 곳을 제보하면, 진짜, 이제는 너가미로. 그래요, 그래요. 뭐를 알고 싶으세요? 혹시 제가 가서, 거기 귀신 나온 게 정말인지, 내가 본게 정말인지, 아니면 조형물이 뭔지, 이게 궁금한 겁니까? 제가 본게 맞는지 하고, 그때 또 형들이 말했던 게, 제가 만약에 그 하얀 물체를 못 보고 거기에 들어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도 한 거잖아요. 할머니 부적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아무튼 오늘 사연은 그러면 여기까지인가요? 일단 너가미로 네, 바뀌었네. 이제 맞습니다. 너가 가라 미스테리한 지역으로. 알겠습니다. 너무 수행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케이.
이 신을 잡아달라. 자, 윗두리 좀 한 번만 갈아입자. 일단 이 친구들이 봤다는 조형물은 이건 것 같아요. 이런 것 같고.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여기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차가 지금 타이어가 갈린 듯한 느낌? 소각장이었던 것 같아요. 소각장. 여기를 들어갔다는 건데 이쪽에 뭐 있어요? 뭐 보란인가? 아, 이게 열고 닫는 건 어렵진 않구나. 그냥 이렇게 당기면 열리는구나. 이게 지금 근데 사람 볼 적은 되게 많아요. 관리가 엄청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나? 태용은 사람들이 여기 문 열려다가 못 열었나 봐. 그럼 고로 저기 정문도 안 열린다는 거거든? 안쪽에 깨끗한 부분은 아직 그 누군가 침입하거나 그런 흔적은 없어 보여요. 고로 진입이 불가하다. 그죠? 뭔가 기분이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왜냐면, 이 토지 안에 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묘지. 묘지도 관리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사슴공장이라고 되긴 한데, 진짜 이상한 장소를 란도노티카가 잡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어플의 특성을 보면은, 정말 미스테리한데 잡긴 하네요. 이거 용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관리 돼갖고 저거 묘지 묘 저거 저게 다 묘야. 묘. 그리고 저기가 별장 같은 그런 기분이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란도노티카를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여기로 보내는 것 같아요. 이 어플이. 여기가 미스테리한 지역이라고. 가생이 지붕.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건데. 부잣집 보는데. 여기는 어플을 쓸, 아니, 이거 장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진입할 수가 있어야지. 일단 뭐, 그, 뭐야. 수수께끼는 풀었고, 뭐, 여기 장소가 어딘지. 근데 확실히 확인해 본 결과, 남의 집.